나는 편든 게 아니에요. 조민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자기 괴로움에 빠져요. 되게 괴로워. 사람들한테 수치당하고 비난당할까봐 두려운데 그거 안 보려고 조국은 SNS하고 남의 잘못 건드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죠, 그쵸? 그 태도 때문에 또 벌 받는 거야. 더 아픈 벌을 받게 돼요. 저는 마음 공부한 사람이라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벌 받고 있고 안 받고 있고 이거보다 자기 스스로 벌 주는 데서 빠져나오라는 거지. 근데 조국은 자기 잘못 안 보고 그러는데 조민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. 그 사람은 충분히 괴로워. 그리고 제가 악이라고 표현한 건 저는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느껴. 조민은 너무 악이야. 영살이야. 그에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. 나는 내 입장에서는. 그리고 조국이나 그 조민의 엄마도 너무나 악이라서 얘를 제대로 키워줄 수 없어서 얘는 너무 고아갖고 외롭고 버림받은 악이에요. 아버지는 SNS 밖에 몰두하고 있고 엄마는 감옥에 가 있고 이 아이는 사실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. 어른이지만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나이가 먹어서도 아기 마음이 되잖아. 너무 괴로우면. 근데 그걸 어디다 소원하겠어. 모든 국민이 제일 공분하는 사건에 휘말린 거야. 입학 부정, 그쵸?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. 그래서 다 비난하고 있다고, 마음으로.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.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. 잘못했다고 느껴. 하지만 그렇게 괴로움을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고 있다고, 지금. 근데 그런 사람을 가서 놀렸단 말이야. 선생님한테 시큰 두드려 맞고 진짜 혼나고 이런 애한테 가서 이렇게 쿡쿡 나무막대기 같은 거 찌르면서 야 이쁘게 생겼네 이런 거랑 같은 거야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조롱이 아니라 가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어떤 자기 방송에 출연시켜서 정식으로 이렇게 내담을 찍고 이랬으면 화를 안 내요. 근데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비열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고 골리고 어떤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벌인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양아치 같으면 화도 안 내요.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한 유튜버잖아.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한 거예요. 누구든지 살다 보면 잘못이 있어. 저도 그랬고 그때 자숙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참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옆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좀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런 예의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. 조민이 잘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무조건 나쁘다. 조민이 잘했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 나쁘다. 이런 뜻이 아니야. 틀렸다고 지적하는 태도가 비열하다 이거예요. 왜 그렇게 양아치처럼 하니? 그게 또 다른 수치고 그 자기 반성을 안 하니까 다른 사안도 다 그렇게 다룰 거 아니냐. 그런 방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약자를 막 괴롭히면서 즐기는 마음이야. 나는 감자지? 사실 그게 진짜 갑질하는 마음.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고 가로세로 연구소 그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. 그렇게 무분별하게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놀리고 비열하게 하는 그걸 같이 혹시 즐긴다면 그러면 반성하라고 한 거지. 끊으라고 한 거지. 똑같은 사람 되니까. 이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에요. 조민 입장에서 미스코리아 대회 당선돼서 이 사람들 찾아가서 했어? 지금 엄청 괴롭고 엄청 힘든 상황, 비난받는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그 문제의 본질은 이 사람의 괴로움과 이 사람이 잘했나 잘못했나 지금 심정이 어떤가 이런 거에 집중해줘야 될 상황이야. 본인들도 사실은 이쁜가 안 이쁜가 그거 보러 간 게 아니거든. 근데 거기서 엉뚱하게 이쁘다 안 이쁘다 발언이 나와. 그건 뭐냐면 여자를 희롱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지.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잖아요. 나는 종류라도 가슴 아팠어. 그 당시는 제가 이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. 지금 문제는 조민의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전 얘기 꺼내고 본질을 피하는 거죠. 그걸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지. 하지만 지금 그 이슈는 예전에 지나갔고 지금 현재 이슈 갖고 얘기하는 거. 편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꾸 편드는 게 아니야.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. 마음을 내가 가리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법이나 도덕 그거 잘못했어요. 당연히 그래서 조국도 비난하잖아. 자기 잘못 왜 안 받아들이냐고. 조민도 그걸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라고. 그게 감옥에 가든 안 가든 괴로워. 감옥에 안 가면 벌에서 면제됐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. 누구를 살인을 했어 감옥에 안 가서 그럼 편합니까? 발 뻗고 잘 것 같아? 인간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. 괴로워요. 자책하고 괴롭다고. 그거 안 보려고 이상한 짓 하면 그걸 혼내켜요.
감옥에 가서도 그 마음을 안 보면 그걸 혼내켜요. 왜 참회 안 하고 뻔뻔하게 네 마음 안 보냐. 그 괴로움은 안 끝나거든. 그 벌은 감옥에 갔다 나서 나 벌 치렀어. 그리고 또 살인해. 왜 그래요? 진짜 참회 안 했으니까. 자기 마음 그 벌을 안 받았으니까. 그 마음의 벌을 받아야 끝나는 거야. 다시 똑같은 잘못을 안 하고 고통이 안 빠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